아픈 사람은 들리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카메라로 들고 왔을 때는 아, 나의 아픈 소리를 들을 건가 보다. 그런 그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록의 힘은 믿어요. 이 순간을 어떻게 남겨놔야 되느냐에 대해 저는 오히려 방점을 찍고 있어요. 여성들하고 아이들하고 노인들만 계셨는데 이제 청년들은 희생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침밥을 차리기 전에 어머니들은 금방 생긴 새로운 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와야 되고 점심을 먹고 또 기도를 하고 와야 되고 엄연히 존재해야 되는 생계와 생활 그 모든 무게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게 현실이죠. 여성 성폭력 피해라든가 뭐 아이들의 뭐 전쟁 소년병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녀 결혼 이런 부수적인 문제로 전쟁에 딸려오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갈등들이 많이 빚어지잖아요. 그 갈등의 해소 방법 중에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돼요. 난민 아이들이 전쟁을 피해서 맨날 며칠을 맨발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옵니다. 그 국경을 넘어오면서 마지막 희망을 찾는 곳이 난민촌이거든요. 아이들의 일상들은 정말 참혹하게 거지가 없고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전쟁과 분쟁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7년 동안 참상을 당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여성들과 아동들이 대피해 있는 보호 공간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하기도 했었던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고 터 페이스북 아니 소셜 네트워크에 여기 지역에 아무래도 국경 안으로 들어간 건 최상이겠지만 일상으로 자리 잡은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지적. 사람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죠. 사진가에게 인간의 아픔의 현장이나 그 일상적이지 않은 공간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진은 기억을 꼭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겪은 것들을 같이 얘기해주고 또 같이 해법을 찾는 이런 계기가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요.